이번 제가 파인애플 탕후루 돈 생겨서 사 먹으려고 4,000원짜리 먹으려다가 다안 팔고, 그래서 아직 안 만들었다길래, 그럼 좀 이따 오면 있나요? 이랬는데 없대요. 오늘은 안될것 같아서 레몬탕으로 샀거든요. 근데 저 레몬탕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처음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한 파인애플이 낫겠지 이러고 그냥 파인애플 달라는 건데 없다 그래서 레몬 한번 먹어보려고요. 잘 됐네. 어차피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리뷰하고 싶었거든요. 먹어볼게요 한번. 코팅 두툼해. 레몬 좋아해요. 그리고 벌써부터 친보이고 시큼해서 좋아. 상큼새큼 그만에 망설여지는데 친보여 입에 실까봐 망설여지는 맛. 먹어보자. 엄청. 여러분, 제가 급하게 카메라 껐잖아요. 너무 셔서가 아니고 맛있어. 맛있는데 찌개 조금 안 해내는 거 절대 아니고 후회요. 저 맛있어. 일단은 살얼음 살짝 씹히는 맛? 약간 살짝 얼었어. 맛있고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코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껍데기가 잘 되나 봐. 살짝 얼은 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새콤한데 달콤하기까지 하고 파인애플보다 양이 좀 작아서 아쉬운데 식욕 없을 때 먹으면 딱 땡기고 달콤하고 신데 맛있는 맛. 또 맛있다. 근데 확실히 신거못 먹는 사람은 한 번에 확신 그게 있어서 거부감 될것 같은 맛이고, 한번 찾는 분들은 계속 찾는다 하더라고요. 주인분한테 맛있냐 물어봤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도전해봤는데 레몬을 워낙 좋아하는 저한테는 엄청 호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만족스럽습니다. 굿.